나 택배 서비스 이용할 때 시간 맞춰서 직접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택배 업계가 고객 시간에 맞추기 위한 서비스를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은 빠르고 정확한데요. 네. 그 택배 서비스 아이디어들을 모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평소 이 아파트엔 하루에도 상당한 양의 택배가 배달되곤 합니다. 금, 토요일 날온 거예요, 이것이. 그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우리가 재고를 36개 인계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생활의 편리를 도와주는 택배 서비스. 인터넷 쇼핑몰 등의 활성화로 택배 이용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배송 시간을 딱히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불편한 점, 아저씨들이 시간보다 늦게 오는 거 하고, 또 어쩔 때는 와도 그냥 경비실에 맡겨놓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배달기사가 택배를 맡겨둔 곳으로 굳이 찾으러 가는 불편함도 있는데요. 그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로 배송 상황을 실시간 조회하는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택배 업체들은 다양한 아이디어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현지에 신선한 야채들과 생산품들을 고객님께 바로 전달해 드리는 특산물 택배가 있고요. 그 대학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 기숙사 택배가 있고, 또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골프장까지 안전하게 배달해 드릴 수 있는 골프 택배가 있습니다. 최근엔 중국집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이색 택배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음식을 시키듯 택배를 주문하는 겁니다. 네, 입니다. 아, 예, 택배요. 예,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예, 지금 음식 주문이 아니고요. 택배 주문입니다. 오후 5시면 마감되는 일반 택배와는 달리 이 자장면 택배 서비스는 밤늦은 시간에도 공휴일에도 모두 택배 신청이 가능합니다. 택배입니다. 네, 아, 잘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네. 네, 이거 택배. 자, 내일 10시까지 해주세요. 예, 이거 하나 네. 잘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송 도착 시간을 정할 수 있어 더 편리한 자장면 택배. 단, 중국집이 가장 바쁜 점심시간은 피하셔야 합니다. 아니, 저는 뭐 일단 택배 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짜장면집 전화하니까 그냥 바로 와주시고 그냥 전 보내면 돼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받는 시간도 뭐 내일 휴일인데 10시까지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자장면 택배 서비스는 택배 이용 고객의 편의에 최대한 맞추려 노력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색입니다. 기존의 쇼핑몰에서 가장 큰 문제는 택배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이 주문할 때 배송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시간에 배송이 가능하고 반품 또한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24시간 365일 공휴일도 배송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택배도 아이디어 시대. 고객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택배 서비스에 많이 의존하는 우리 생활을 좀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